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탈출한 여정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 발표대로 자진 탈북이 맞는지 또 국가시설에 계속 수용하는 게 적절한지 가리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오늘 비공개 재판에 12명 모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변호인이 대신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단 탈북한 여정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게 맞는지 적법성 절차를 가리는 일종의 재판입니다. 이는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집단 탈북한 여정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정확한 사실들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자기의 본의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민변은 국가정보원에 여정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민변은 중국 칭화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정모 교수를 통해 북한에 있는 이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정업원 모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대리인들만 출석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일단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SBS 조규호입니다.